그릇된 역사관과 사회의 인식, 그리고 편향된 종교 간의 자질과 인품까지 갖추지 못한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의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오늘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총리 지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스님은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 지역 스님조차 박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거론했다며 문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불교계의 격앙된 반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저 도반인 스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그 스님도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주 산중의 스님이십니다. 문창극 사건, 문창극 총리 지명이 관철이 된다면 불교계에서 도저히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퇴 여부를 물어서 종단 차원에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저한테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인사 실패는 물론 세월호 참사와 NLL 회의록 유출 의혹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맹비판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총리를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비뚤어진 그 종교적 신념은 흔히 광기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광기는 결국 갈등을 양산시키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피를 부르고 또 전쟁을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계에서 문창극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불교계의 반발까지 감수하면서 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